예제 10번 기상 관측 지점의 값을 이용하여 기온 보도 작성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Winter YVRG 템포 서울 9 불러서 분석 그리드 보관을 하는 거죠. 다른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서울 윈터 서울구 좌표계 확인하죠. 좌표계가 만들어진 좌표계. 5000 5174고요. 윈터 에버리지 얘는 만들어진 좌표계인데 얘도 5000이죠. 아, 5174죠. 네. 좌표계 두 개를 일단 맞췄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사용자 정의 좌표계가 아니라 프로젝트 좌표계죠. 프로젝트 좌표계도 5174로 확인 됐고, 윈터 템포에 있는 속성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AWS 코드라고 해서 오토 웨더 시츄에이션 자동 기상 추정 장비하고 겨울에 평균 기온 같아요. 윈터 템프. 겨울 평균 기온이 있네요. 드레스 입고 이름 서울 관측소 강남 관측소 중랑 여기 있고 그다음에 서울 구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일치대 강우량이 있네요. 강동 분파 구별 강우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데 보관 레스터 분석에 그리드 보관 주요 파일은 프로파일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알고리즘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해서 범위 컴퍼스를 드래그해서 얼마만큼 보세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요 정도 영역을 중요시 캔버스를 물론 여기서 한글이 보이면 안 돼요. 확인. 인터프레트 윈터 템포. 확인하는데 안 되네요.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분석 보관 젝트필드가 얘기 안 정해져서 그런가 봐요. 윈터 템프로 해주고 인터프레트 윈터 원 점 딥으로 가고 알고리즘 거리 제곱 동물에 범위는 트랙을 영역을 이만큼 늘어지고 그림 예정 확인하고 확인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확인 아 이번에 됐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겨울의 기온이 0에서 이 범위를 스타일을 단일밴드가 상식대로 가고 추운 거 이걸 받을 것 같고요. 색상을 빨강에서 파랑 추운 거 더운 거 뒤집기로 해서 빨간 노초 파남보 추운데 더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최대급 재볼까 해서 적용 확인 온도 분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과물을 한번 잘라내 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구 2011을 가져다가 잘라내는 거죠. 서울구 2012 위에서 저는 그만 잘라내려고 합니다. 잘라내기는 레터 추출 잘라내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레터 추출 잘라내기 입력은 인터폴레이트 윈터 1 출력은 뭐 잘려진 거죠. 클릭 인터 윈 해서 저장 클리핑 모드는 마스크 레이어 서울구고 알파밴드 형성 이렇게 세팅하고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클리핑 된 애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적어주고 스타일 등간격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최대 수속 적용 확인해주면 더운데와 추운데 아 바뀌겠죠? 마이너스 얘를 뒤집어서 추운데 추운데와 더운데 이렇게 공단이 있는 데가 덥네 확실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동이름 라벨도 하나 넣어주고
여기까지 동결 운동법.